어른들은 조금 키스를 갈기는 편이라서 어른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 술 먹고 하는 고백, 술 안 먹고 하는 고백. 인생 내 거 아세요? 알지 마. 안녕! 능숙한 연애의 대표주자 20세들 대표 성준이야. 안녕! 안녕, 나는 10세 대표 순미야. 안녕, 10세 대표로 나온 준이야. 안녕, 나는 20세 대표 순미야. 10세 같지만 20세. 이제 주말마다 이제 수업을 들으러 전철을 탔었었는데 전철 탈 때마다 이제 눈길이 가는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학교 애였던 거야. 같은 학교? 같은 학교. 학교에서도 이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철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잘 맞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엽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따로 만나는 시간도 가지게 되면서 걔를 좋아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내가 21살 시절에 그때 좀 한참 미팅 소개팅을 많이 할 때였어. 물론 미팅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말해서 아시겠지만 혹시 궁금하다면 나의 미팅 이야기는 여기 있어. 아무튼 근데 그때 소개팅을 하러 나왔는데 나는 그날 너무 떨려가지고 막 풀 세팅하고 나왔거든. 사기부터 해가지고 나 맞춰놓고 딱 나갈 준비를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딱 나가 있는데 누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입에 초코해몽을 물고 위아래 추리닝을 입은 어떤 분이 내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나를 만나러 이렇게 여유롭게 딱 초코해몽을 들고 온 모습이 너무 박혀가지고 그때 딱 사랑을 한 번에 느꼈어. 어른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술 먹고 하는 고백. 두 번째, 술 안 먹고 하는 고백. 미안하다. 어우, 내가 애들이고 별 얘기를 다 한다, 진짜. 어? 그 한 번 그런 적 있어.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전화가 온 거야, 남자친구한테. 근데 전화가 왔는데 보통은 뭐 누구랑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나 뭐 아는 누구랑 있어. 뭐 아는 누나랑 있어. 아는 동생이랑 있어. 이래야 맞는데 딱 전화가 왔는데 누구랑 있어 또 했겠지? 딱 전화 받는데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어. 딱 이런 거야. 딱 그때 나 여자친구구나. 나 여자친구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그니까 대신 티를 내지 않지. 그냥 내가 그냥 막 뭐 이렇게 뭐야 뭐 이렇게 막 너 왜 나 그렇게 소개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술 먹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그래서 술 먹고 고백을 몇 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술 먹고 홧김에 고백을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 알딸딸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약간 취했고 그냥 다 같이 약간 좀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야 나 이렇게 술 먹을까 얘기할게.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최악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악입니다. 당일치기로 바다를 보러 갔어요 걔랑. 그리고서 걔가 또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때 갑자기 가방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얘가 과자 꺼내는 줄 알고 갑자기 수빈아 이렇게 부르더니 응 왜? 근데 꽃을 주는 거예요. 아주 우연스럽게 스킨십이 나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고백하기에는 조금 뭔가 시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1년쯤이 다 돼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둘이 같이 놀러 갔던 장소에 가서 고백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까먹고 그센 수행평가를 공부를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센 수행평가를 그냥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쌤이 너 연애하니까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시고. 인생 내 거 아세요? 알지 마. 이제 인생 내 컷을 찍은 게 있는데 그래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서 책상에 놓고 학교를 가버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보셨는지 갔다 왔을 때 이제 막 좀 떠보는 식으로 여자친구랑 뭐 요즘 잘 지내니 갑자기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 되게 오해를 살 때가 많은 게 내가 약간 대학생이라는 직업 특성상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여자친구와 같이 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약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고 약간 너 그 뭐 여자친구랑 잘 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 딱 보면 그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지. 나는 28살 이러고 있다. 20살 되면은 애인이랑 같이 밤늦게 놀기도 하고 차 타고 바다 보러 가고도 싶고 같이 멋진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뭐 직접 차로 운전해서 멀리 드라이브도 나가보고 싶고 또 직접 버는 돈으로 해외여행 계획도 잡아가지고 다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옆자리 앉고 이런 거 보면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정! 그 뭐 잔디밭!
저기 교복, 그녀, 월담, 땡땡이, 무단조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학생 신분으로서 여자친구와 되게 수줍게 손잡고 뭔가 하는 활동들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키스를 갈기는 편이라서 아까 뭔가 아, 나 약간 이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키스도 두 가지가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여자친구를 별로 사귀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약간 아 진짜요? 좋은 거지 이거 칭찬이지. 픽업 아티스트처럼 생겼니? 막 구형 에쿠스 끌고 야 학생 타봐.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 알림 설정 안녕은 뭐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컷할게요.